안녕하세요. 아이고, 월요일 넘어가는 날인데 아직도 안 주무시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? 이제 작업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고요. 아마 대대적으로 한 번 더 마이크를 업그레이드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좋은 사운드를 좀 더 들려드릴 수 있게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요새 다른 것보다 계속 음악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공연 영상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, 얘 자전거에 지금 따릉이 타고 있어요. 공연 영상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커버곡 영상을 이제 곧 찍긴 할 건데, 예, 쉽지 않네. 이럴저래 지금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. 네, 그렇습니다. 아마 곧 이제 가부사 신곡은 나올 것 같고요. 아마 여태까지 나왔던 가부사 음악이랑 좀 다른 느낌일 거예요. 아마 좀 더 둠칫 두둠칫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서. 재밌는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이번 주는 공연이 없어서 아마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이번 주 일요일 날 공연 하나 있는 거 보러 가가지고 그거 보러 갔다 오고, 이라온 씨 공연 보러 갔다 오고, 네, 아마 월화수는 과불사 또 녹음 작업 들어갈 거고,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, 요새. 할 게 너무 많으니까. 아무튼, 결론은, 이제, 앞으로 간의 수공업을 할 예정입니다. 어디 녹음실 안 가고, 제가 혼자서 이제 사운드 잡고,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라서, 그럼 통 같은 경우는 항상, 아유, 오랜만에 오시네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아마 8월 말부터 또 재밌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가브리사 신곡이나 커버곡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 때만 올리려고요. 네. 신곡이랑 그 커버곡은 따로 올리지 않으려고 이제. 왜냐면 공연, 요새 공연들을 생각보다 많이 안 보러 오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더 공연에 보러 오실 수 있게,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신곡을 더 들으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. 신곡들이랑 커버곡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드럼캠 영상에서 빼는 걸로 그렇게
하고 있어요. 방금 돈 내고 보러 오신 분들이랑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. 뭐 이번에 안녕바다 단공도 무사히 끝냈고, 아마 다다음주도 안녕바다 스케줄도 여러개 있고요. 좀 더 밴드 드러머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, 드러머 이중년으로서의 캐릭터를 더 올리려고 요새 이것저것 좀 구상해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홍대 클럽 말고 이제 다른 클럽 쪽에도 지금 공연을 섭외를 해보려고. 여기 지금 예 그나마 좀 낫네요. 그 뭐지? 다른 쪽 공연들도 좀 이제 해보려고. 아이고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네요.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제 제 개인 작업물들 위주로 좀 많이 올리려고 해요. 아무래도 드러머들 중에서 이렇게 개인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많이 우리나라에는 없어가지고요. 좀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이번에 마이크랑 이제 보통 장비들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더 신기한 사운드를 좀 많이 내보려고 해요. 녹음일도 좀 하면서. 그래서 아마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. 앞으로서. 커버곡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이것저것 신경 써봐야죠. 네. 잠시만요. 오늘 편의점 심부름 있어서. 안녕하세요. 좀 음악적으로 좀 이것저것 접근도 좀 많이 해보고, 요새 유행하는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드럼 플레이적인 거라든지 소리라든지 그런 걸로 좀 이것저것 시도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개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. 심부름이 아닙니다. 제 개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심부름을 빙자한. 예, 여튼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, 아, 올 하반기 이제 얼마 몇 개월 남았죠? 이제 9, 10, 11, 12 거의 4개월 정도 남았네요. 이제 3분기 말 거의 끝나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4분기 때는 좀 더, 예, 재밌는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사실은,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제가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, 좀 밀고 나가보려고 해.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마 9월 말쯤부터는 좀 신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.
아, 그리고 이제 또 11월에 제가 지금 메이늘이라는 심벌 회사에 이제 아티스트가 됐는데, 저가 이제 쓸 수 있는 심벌들이, 네, 안녕하세요. 11월에 와요. 그 11월에 맞춰서 우리나라 곡 한 곡, 외국 곡 한 곡, 저희 팀들 곡 한 곡씩 이렇게 커버해서 올릴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곡이랑 외국 곡들 이제 커버하려고 하는데, 혹시나 좀 들어보시고 싶으신 곡들이나 유명한 곡들 있으면은 DM으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거 이제 좀 추려가지고 우리나라 곡 한 곡, 외국 곡 한 곡 이렇게 커버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메시지나 제 그냥 인스타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참고하겠습니다. 한 주 시작 잘 하시고요.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.